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핑크핑크한 벚꽃 시즌이네요. 길거리마다 풍성풍성하게 핀 벚꽃나무만 보면 어찌나 마음이 포근달달해지는지. 오늘은 벚꽃 느낌을 담은 몽블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몽블랑은 하얀 산이란 뜻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케이크의 한 종류로서 밤을 주재료로 만드는 디저트지만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특별한 몽블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밤 페이스트로 만든 일반적인 몽블랑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벚꽃 느낌을 담은 몽블랑은 어떨까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텅텅 쿠킹 시작! 슛! 오늘의 재료! 몽블랑은 기본적으로 스펀지 케이크류에 상티 크림을 국수 가닥처럼 쫙 올려서 만드는데요. 벚꽃 몽블랑. 상큼하며 하늘하늘 여리면서 가벼운 느낌이 들어 상티 크림보다는 생크림과 크림치즈로 준비를 해봤고요. 상큼한 맛에 고소한 맛까지 더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몬드 크림 시트로 구워볼 거예요. 먼저 아몬드 가루와 실온에 도서 말랑해진 무염 버터, 실온 달걀, 설탕, 베리믹스. 아몬드 크림 시트에 베리믹스도 넣어서 상큼한 맛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바닐라 익스트랙. 여기는 크림 재료예요. 실온에 둬서 찬기가 빠진 크림치즈와 휘핑크림, 맛있는 동물성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슈가 파우더, 색과 맛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과즙 색소, 딸기 맛으로 준비해 봤어요. 휘핑크림에 들어갈 설탕, 생크림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오늘 사용될 머핀 틀, 그리고 몽블랑 깍지도 준비를 해 봤고요. 거품기나 핸드믹서, 주걱, 믹싱볼. 그럼 시작! 먼저 실온에 둬서 말랑해진 무염 버터를 가볍게 풀어주고요. 설탕을 두세 번에 나눠 뽀얀 아이보리색 크림이 되도록 휘핑해주세요. 달걀도 하나씩 넣어주고요. 이제 아몬드 가루를 넣어 잘 섞어준 뒤 베리믹스를 넣어 잘 반죽해주시면 돼요. 바닐라 익스트랙은 생략 가능하지만 풍미를 더 좋게 만들어주죠. 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이제 머핀 틀에 한 스쿱씩 떠서 팬닝해준 뒤 바로 구워줄게요. 다 굽고 나서 틀채로 식혀준 뒤 분리해주세요. 자, 아몬드 크림 시트도 다 식었고요. 몽블랑 안에는 크랜베리와 크림치즈가 꼭꼭 숨어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크림은 총 3가지 종류로 만들 거고요. 자세한 설명은 만들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크림을 만들어줍니다. 휘핑크림과 설탕을 넣고 단단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크림치즈는 주걱으로 부드럽게 풀어준 뒤 반을 나눠서 생크림에 투하! 잘 섞이도록 충분히 믹싱해주세요. 잘 섞이면 반으로 나눠서 딸기 과즙 색소를 넣고 핑크빛으로 만들어줍니다. 짤 주머니에 하나씩 담아주세요. 그리고 남은 크림치즈 반쪽엔 슈가 파우더를 넣고 부드럽게 주걱으로 섞어준 뒤 짤 주머니에 담아주세요. 이제 하나씩 짜올려 볼까요? 먼저 크림치즈를 짜준 뒤 크랜베리를 올려주고요. 다시 돌돌 짜 올려줍니다. 딸기를 올려도 좋겠네요. 짤주머니에 몽블랑 깍지를 끼운 채로 나머지 두 개의 짤주머니를 넣어주세요. 크림치즈를 빙빙 둘러가며 쌓아 올려줍니다. 크림이 풍성해야 예쁜데요. 처음부터 풍성히 짜기보다 모양을 산처럼 먼저 잡아준 뒤 그 모양을 바탕으로 두세 번 나눠서 빙빙 돌려 감아가면서 짜주면 되거든요. 짜는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세워놓은 크림을 감아가며 돌려 짜기. 이걸 기억해주면 예쁘게 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몽블랑은 좀 더 굵은 깍지를 사용해서 두께감 있게 짜는데요. 벚꽃처럼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얇은 굵기의 몽블랑 깍지를 사용해봤어요. 이따 초콜릿 데코도 같이 할 건데요. 초콜릿을 얇게 굳힌 뒤 감자칼로 한번 깎아보세요.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데코레이션 시간! 친구 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약 치지 않은 벚꽃나무를 키우셔서 양해를 구하고 벚꽃 몇 송이를 따왔습니다. 자, 이제 몽블랑 위에 예쁘게 얹어볼게요. 짜잔! 벚꽃 느낌 물씬! 벚꽃 몽블랑 완성! 어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늘하늘거리며 가벼운 느낌의 상큼한 몽블랑 같아 보이나요? 저는 이 크림이 오히려 얇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보기엔 어떠신가요? 반을 갈라보면 안에는 크림치즈와 크랜베리가 꼭꼭 숨어있어요. 자, 먹어봅시다. 이거는 제가 먹기에는 너무 아깝고 반을 갈은 걸 먹어볼게요. 우와, 상큼하고 은은한 딸기맛 크림에 베리 믹스와 크림베리가 씹히니까 상큼함이 더욱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몬드 크림 시트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 메워지는 게 진짜 환상적인 조화네요. 벚꽃 느낌과 정말 잘 어울려요. 어떤 재료든 방식이든 여러분들 자유니까 한번 여러분만의 특별한 몽블랑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벚꽃 몽블랑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